여러분, 이거 아세요? 무려 16년간 뉴욕을 공포에 떨게 한 범죄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1940년 11월 16일 뉴욕 맨해튼, 미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 콘 에디슨의 건물 창틀에 의심스러운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건물 청소부는 즉각 뉴욕시 폭발물 처리반에 이 사실을 알렸죠. 처리반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상자의 내용물은 편지와 조잡하게 만들어진 사제폭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짤막한 편지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죠. 콘 에디슨 사기꾼놈들아, 너희한테 보내는 거다. 문제의 사제폭탄은 기폭장치가 설탕과 손전등 등용 배터리로 구성된 한눈에 봐도 조잡해 보이는 불발탄이었죠. 이것은 명백히 회사를 향한 협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에 대한 관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한 시기로 미국이 언제 전쟁에 뛰어들지 모르는 시국이었죠. 그렇게 이 협박사건은 지역신문에서조차 다루지 않는 일종의 해프닝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참전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맨해튼 경찰본부는 테러범으로부터 잡지로 투박하기 오래는 대문자로 작성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쟁 동안은 폭탄을 만들지 않겠다. 내 애국심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리게 했지. 전쟁 후엔 콘 에디슨에게 다시 심판을 내리겠다. 놈들은 비열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테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의 장난일 거라 생각한 경찰은 이 역시 해프닝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이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파범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죠. 2차 대전이 끝난 후 1951년 3월 29일 세계에서 가장 큰 역인 뉴욕 그랜드 센트럴 역에 위치한 1층 레스토랑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테러범이 만든 폭탄과 매우 유사한 폭탄이 터진 것이었죠. 전과 같이 단순한 구성으로 제작된 사제품이었으나 그 파괴력은 더욱 강력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없었지만 이 일은 앞으로 벌어질 연쇄폭탄 테러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극장, 영화사, 지하철, 도서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고 언론에선 테러범을 매드바머, 즉 미친 폭탄마라 부르게 되었죠. 경찰은 그때까지도 날아오는 편지와 현장에서 발견한 폭탄들을 조사했지만 지문과 같은 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무서운 것은 테러범의 범행 스타일이 당시로선 생소했던 철저한 묻지마 범죄였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불안정한 치안 문제로 인해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그동안 별다른 단서도 찾지 못한 경찰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으며 뉴욕 시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경찰은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범인 수색을 벌였지만 수사는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1957년이 되던 해 당시 뉴욕시 경찰서장이었던 존 크로닌이 똑같은 수사법으론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친우였던 심리학자 제임스 브리셀을 초청하여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경찰 내부에선 현장에서 모든 걸 찾아내던 당시의 수사기법과 정반대로 그저 주어진 단서만으로 경찰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을 매우 꺼림칙하게 여겼지만 별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한무더기에 수사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브리셜 박사는 자료들을 검토한 후 수사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범인은 동유럽 출신의 40-50대 남성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편집증 환자라고 말이죠. 끝으로 브리셜 박사는 수사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범인을 체포하게 되면 깔끔함을 추구하는 그의 성격상 단추를 모두 채운 정장 차림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이죠.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의견을 토대로 경찰들은 집중적으로 콘 에디슨 직원들을 재수사하였고 그 결과 1940년에 콘 에디슨에서 근무했던 조지 매테스키란 남자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적을 테러범이 보낸 손편지와 대조한 결과 놀랍게도 일치하였습니다. 곧바로 메테스키의 집을 방문한 경찰들은 차고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파이프 폭탄의 재료들을 발견해 그가 미친 폭탄마임을 확신했습니다. 무려 지난 16년간 뉴욕 공공장소에 폭탄을 설치하며 시민을 공포에 빠뜨렸던 미친 폭탄마가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메테스키는 순순히 경찰에게 협조하며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던 이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추를 모두 채운 정장을 입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후 열린 재판에서 메테스키는 자신의 범죄를 제대로 변화할 수 없는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며 90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뉴욕 주립정신병원을 전전하며 평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과연 브리셀 박사는 어떻게 범인의 정체를 알아낸 걸까요? 박사는 현장에 없었지만 범인이 남긴 단서들을 주목했습니다. 폭탄을 제조할 만큼 기계를 룸숙히 다루는 사람이라면 남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콘 에디슨이라는 특정 인물이 아닌 회사를 대상으로 무려 16년이란 세월 동안 증오하는 사람이라면 편집증을 가진 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리고 편집증은 30세 이전까진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범인의 나이가 40에서 50대일 가능성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 폭탄의 설치를 위해 칼을 능숙하게 다룬 것으로 보아 동유럽 계통의 이민자일 가능성과 범인이 보내왔던 편지 속 글씨와 그가 설치한 폭탄들 모두 꼼꼼하고 세심함이 엿보였으니 깔끔한 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 말쑥
강력한 정장 차림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렇게 16년 동안 뉴욕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범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브뤼셀 박사의 추리는 주어진 단서와 범행 당시의 흔적을 분석해 범인의 심리 상태나 상황을 특정 짓고 나아가선 범인을 찾아낸 바로 역사상 최초의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이후 브뤼셀 박사는 강력범죄에 대한 심리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인 검거에 앞장섰으나 1963년에 발생한 보스턴 연쇄 교살자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 실패 이후 프로파일링이 모든 사건 해결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프로파일링은 시대를 지나 많은 수사기관의 연구로 점점 발전했으며 각종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과거의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숨은 괴물들을 지금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